제가 자료를 좀 뽑아왔어요. 제가 어제 생각난 거라 급하게 출력을 해와서 제가 이제 뭐 새로 번역을 할 수는 없었고 나중에 제가 번역해서 해드려야지 했던 게 천수경 있잖아요. 천수경에서 이제 천수경의 여러 진언들 나오고 불교에서 한국 불교에서 엄청 중시하죠.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천수경 안에 있는 그 주문이 다 관세음을 향하는 거죠. 그 내용들이. 그래서 관세음이라는 분이 존재가 참 특이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최근 성경 강의도 한 김에 관세음 얘기 예전에도 했지만 다시 한번 꺼내서 해보면 불교에서 관세음 보살이 어떤 분인지 사실 잘 몰라요. 그냥 뭐 아미타불 밑에 있는 부처다. 저기 극락에 아미타불 이제 극락에 극락에 여기 이제 아미타불이 계시면 아미타불 이제 모시는 분 중에 대세지 보살, 관세음 보살 그러는데 사실은 이 둘은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존재인데 관세음 보살만 관에 여기 아미타불이 새겨져 있어요. 이 관에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아미타불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아미타불이요. 그래서 사실은 아미타불의 화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면은 이제 아미타불 있고 그 밑에 관세음 대세지 있고 아미타불 모시는 부처님 보살님이다. 요 정도로 이제 흔히 알고 계시는데 좀 생각을 바꾸시라는 게요. 이 온 우주의 어떤 중심에 있는 어떤 서방 정토라고 하지만 아무튼 아미타불 계신 곳이 우주의 중심이죠. 이 극락의 교주이시니까 입장에서. 그래서 이 극락 교주 아미타불이 온 우주를 사실은 도와주러 다니시는 이 모습이 관세음이다 사실은. 그래서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밀교 경전에서는요. 그 반야 이치경 이런 게 있어요. 거기 이제 주성내는 그 글들에 보면요. 아예 저랑 똑같은 얘기를 해요.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나중에 이제 불교 경전에서는 어떻게 보나 궁금해서 이제 뒤져봤더니 거기서 저랑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극락에 있으면 아미타불이고 밖에 사바세계 돌아다니면 이제 관세음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같은 양반이다 이런 저랑 똑같은 관점으로 예전에 주석을 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분명히 예전에 북극성 이야기인가 저 유튜브에 있잖아요. 그거 정말 많은 분들이 보던데 아미타불이 계시고 그 중생들이 있는 곳에 직접 현장에 찾아가는 분은 관세음이라서 관세음 보살 32응신, 33응신으로 나툰다 그러는데 이 응신 안에 부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세음 보살을요 일반적으로 만약에 초기 불교의 석가모니랑 이렇게 연결해서 바로 이해하실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관세음 보살은요 석가모니 같은 부처로도 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게 좀 달라요. 대승에서 부처 개념하고 초기 불교의 부처 개념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초기 불교에서 부처라고 하는 존재들은요 대승에서는요 보살들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예요. 그냥 중생을 구제하러 그냥 와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가요. 그 내용이 이 화엄경에 써 있습니다. 화엄경에는 보살들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일부러 도솔천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취해서 중생들 앞에서 열반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그런 방식으로 온 우주에서 방편을 쓴다. 이렇게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적 내용이 방편 중에 하나가 되고 끝나버려요. 대승에 오면 스케일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여러분 요즘 초기 경전도 읽으시는 분들 유행하죠. 그 초기 경전 공부가 유행하죠. 그래서 그거랑 대승 불교를 바로 연결하려고 하면 머리가 지납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니까 초기 경전 공부하는 분들이 부처가 최고 석가모니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최고인 거는 사실이고 그 밑에 아라한 있고 아라한은 윤회를 초월했으니까 윤회 초월 못한 양반들이 보살이다. 그래서 보살이 부처님 전생 모습이고 부처님이 공부하셔서 보살에서 부처되고 끝났는데 아라한은 보살도를 닦지 않고 부처도 되지 않으면서 중간에서 부처랑 동등한 열반만 얻는 존재다 해서 이렇게 위상이 정립됩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 공부하러 가시면 보살 되십시오 이러면 안 돼요. 성불 하세요 그래도 안 돼요. 아라한 돼서 열반에 드세요라고 해야 그게 이제 진정으로 이렇게 기원해 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좀 달라요.
그래서 다른 점을 좀 생각하시라는 게요. 관세음보살은 지금 뭐 천태종 같은 경우도 관세음보살만 막 외면서 공부하시고 이런 분들 많죠. 아미타를 외기도 하고 관세음을 외기도 하는데 사실은 같은 양반이다. 그리고 이미 그 극락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아미타불 같은 분은 화엄경에서도 비로자나불의 어떤 그 나툼으로 봐요. 본체가 비로자나불이라고 봐서 온 우주의 하느님 같은 존재예요. 무량수 무량광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빛이란 뜻이거든요. 관세음은 그런 분이 관세음이 이 원뜻도요. 세상의 소리를 관한다. 요게요. 무슨 뜻이냐면 관자재라고 하는 게 원래 산스크리트어에 알맞은 번역어입니다. 관 우주를 굽어보시는 아발로키테 굽어보시는 이슈바라 아발로키테 슈바라가 그 범어 산스크리트어 관세음보살 이름이거든요. 보살이라는 이름도 거기는 없어요. 원래 관세음보살이 보살은 이제 나중에 붙이는 거지 원래 원 이름이 산스크리트어로 아발로키테 시바라예요. 시바라는 이슈바라라는 인도의 시바신 시바 브라마 비슈누 요 세 양반이 이슈바라에 해당됩니다. 인도의 최고 하느님 삼일체. 그런데 그 중에 특히 시바신을 이슈바라라고 부르는데 여기 한문으로 자유자재의 신이라고 해서 자재신이라고 그래요. 자재신. 그래서 인도 왜냐하면 이거 말을요 인도식 느낌으로 아셔야 되는 게 이슈바라 그러면 하느님이 지금도 힌두교에서 하느님은 인격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하느님이에요. 기독교로 치면 그리스도급 돼요. 성자요, 성자. 성부 성령이 브라만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이거 영이에요, 그냥 영. 브라만이 있는데 브라만이 인간의 모습을 하면 남성형에서 브라마라 그래요. 비슈누 시바 그러면 이제 이 남성들이에요. 그래서 부인들도 있고 다 인간적인 존재로 묘사돼요. 인도의 최고의 하느님들이죠. 여기에 이 이슈바라급에 해당된 분이 인드라도 있습니다. 근데 초창기에는 인드라를 모셨는데 나중에는 브라마 비슈누 시바신이 더 이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이분들이 이슈바라를 대표해요. 자유자재한 주님이란 뜻이에요. 인도에서는. 그런데 관세음보살 이름이 보살이 원래 붙은 게 아니라 아발로키테 우주를 굽어서 세상을 관찰하고 계시는 그래서 중생 어디 어려움이 있으면 바로 그 처치해 주시는 처리를 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이슈바라는 하나님이에요. 인도 힌두교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시바 이름이 마헤 시바라예요. 그러니까 마하 이슈바라. 마하는 아시겠죠? 크다는 뜻이 마하. 마하 바냐 바람일 따신 게 마하는 크다예요. 마하 이슈바라. 대자재신 이렇게 번역하면 시바입니다. 시바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관세음보살은요. 힌두교에서는 브라마 시바 비슈누를 합친 존재예요. 그러니까 힌두교에서 최고의 신을 얘기했을 때 인도에서 대승불교에서 관세음을 신앙했을 때는요. 그분들의 맞먹는 불교 최고의 하느님을 내세운 거예요. 일단 이 느낌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미타불과도 나중에 이제 하나가 됩니다. 원래는 관세음이라는 신앙이 따로 있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서는 관세음이라고 모셨고 어느 지역은 아미타불이라고 모시다가 이제 합쳐야 되니까 서열을 정리해야 되니까 아미타불의 그 나툼을 관세음, 본체를 아미타 이렇게 해서 정립을 한 거예요. 원래 그 우주에 이 지금 현 우주의 제일 하느님적인 존재를 대승불교에 오면요. 이제 하느님이 중시됩니다. 초기 불교랑 달라요. 초기 불교는 열반에 드는 게 목표죠. 그러니까 여러분 석가모니도 열반에 드셨고 아라한도 열반에 드셨고 보살은 열반에 못 든 존재예요. 그래서 이 보살이 열심히 공덕 쌓아서 부처가 되면서 열반에 들었죠. 아라한은 부처님 덕에 빨리 열반에 드는 비법만 배워서 열반에 들어버렸어요. 요게 초기 불교의 그림입니다. 다른 부처님은 등장도 안 해요. 다른 보살도 안 나와요. 초기 경전에서 다른 보살은 미륵보살하고 석가모니 열반 전, 견도 전에 그 보살의 모습만 등장합니다. 초기 경에서. 대승이 오면 엄청난 보살 부처님이 등장하죠. 전혀 이 이상하고는 다른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걸 아셔야 돼요. 이제 이거는 힌두교적이면서 기독교적이에요. 대승불교는 그래서 제가 초기 불교랑 막 빨리 헤어져라 막 이런 강의 했었잖아요. 뭐 그 뭐 사주 뭐 조정 기간 필요 없이 빨리 헤어져라. 왜냐? 섞으면 다 엉망이 돼 버려요. 둘이 너무 다른 사상이에요. 그래서 대승불교는 이미
조로아스터교, 기독교, 힌두교 영향을 다 받아서 통종교적으로 나온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불교적인 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핵심 그 용어들을 가져와서 그 더 이렇게 부풀리되 이미 다른 종교들과 해통이 돼버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지금 하는 종교 회통 작업에 되게 선구적인 작업이에요. 인도에서 이미 회통이 돼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한테는 이 관세음이 십지보살이자 시바신이자 아미타불이자 사실은 하나님이자 다 이게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미륵불은요, 초림 그 뭐죠? 아미타불은 초림 예수님하고 사실은 통하는 존재고요. 미륵불은 재림, 앞으로 재림할 예수님하고 통하는 메시아적 존재. 그러니까 불교 안에 이미 메시아적인 부처님. 미륵불은 초기형부터 나왔어요. 그런데 그 의미가 이제 대승에 오면 이런 식으로 자리 잡는다는 거죠. 아미타불은 극락의 주인입니다. 천국의 주인이 누구죠? 기독교에서?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끝없이 예수님은 빛이라고 얘기하세요. 빛입니다. 빛입니다. 아미타불이 뜻이요? 무량광이에요. 빛. 그냥 빛. 그리고 무량수, 영생을 들고 나와요, 불교에서. 무량수는 석가모니나 이런 분들한테 관심사가 아닙니다. 열반이 관심사인데 갑자기 무량수, 현상계에서 무량한, 헤아릴 수 없는 수명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영생론이 나오는 거예요. 법화경이나 이런 모든 아미타경이나 이런 데 영생론이 등장합니다, 무량수가. 이미 제가 봤을 땐 기독교적인 내용과도 다 하나로 회통된 뒤의 철학이에요. 이거를 힌두교의 표절이다, 기독교의 아류다 이런 얘기로 저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 안에 이미 진리적인 이런 사상적 토대들이 있었고요. 이게 통종교가 되면서 용어들을 막 함께 써버린다니까요, 이미. 그걸 지금 와가지고 갑자기 대승불교는 힌두교 아류. 근데 힌두교가 설명 못하는 엄청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대승불교가.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힌두교만 공부하면 대승불교를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힌두교보다 대승불교에 엄청난 영적인 비밀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보살도의 비밀들이 들어있습니다. 왜냐? 힌두교는 마찬가지로 보살 사상에 관심이 없어요. 힌두교에서 이런 보살들이 해야 될 불보살이 해야 될 역할을 다 누가 하냐면요. 힌두교는요. 이 비슈누 시바 브라마가 해버려요. 신들이 하기 때문에 힌두교는요. 이런 신들을 인정한다는 점에서는 이 강력한 하나님 같은 존재를 인정한다는 점에서는 초기 불교랑 달라요. 그런데 뭐가 또 초기부랑 똑같냐면요. 어차피 목표는 열반이에요. 어차피 이 우주는 신들이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열반에 들면 끝나요. 그런데 대승불교는 뭐가 다르냐. 오히려 힌두교가 초기불교랑 비슷하고요. 이런 점에서는 대승불교는 기독교랑 유사합니다. 즉 뭡니까? 영원히 우주를 책임지면서 중생을 구해야 돼요. 내가 신이 돼가지고. 완전히 다른 발상이에요. 힌두교랑 같으면서 또 달라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무슨 여기 종교학 대학원 비교종교학과 오신 게 아닌데 자 정리해 드릴게요. 관세음 보살 기독교 예수님 같은 분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불교 분들이 이런 감을 못 갖고 그냥 관세음 보살 부처 아래 있으니까 보살 이렇게 이해하시면 벌써 저기 관음 삼매경 이런 데 보시면 이렇게 나와 버려요. 관세음 보살은 사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관세음 보살은 원래 부처보다 훨씬 전에 정법 명왕 열애가 됐는데 일부러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보살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버려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미 성불했는데 중생들 때문에 다시 현상계에 머물고 계시대요. 보살의 모습으로. 그럼 부처님보다 위입니까 아래입니까? 영적 레벨이. 석가모니를 이미 넘어선 존재들이에요. 이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기 불교랑 바로 섞으면 안 된다고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이분들은. 석가모니께서 추구했던 열반은 현상계에서 사라지는 열반이었어요. 이분들이 말하는 열반은요. 현상계 안에서 더 엄청난 그 지혜와 권능과 자비를 가지고 역사하는 영원히 중생을 구하기. 즉 힌두교에서 신들이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들. 하나님이에요. 관세음은 이미 하나님. 아미타불이 온 우주 그 극락의 주인을 상징한다면 무량수, 무량광, 영생과 빛을 상징한다면 관세음은 그분이 온 우주를 경영하고 계신다는 경영자로서의 모습을 상징하는 게 관세음입니다. 그래서 관세음 이마에는 아미타불이 딱 박혀있습니다. 아미타불의 분신이라는 게 딱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 자 보세요. 그래서 원효스님이 이렇게 정했다고 봅니다. 이 진언을 만들었다고 전해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함께 부르는 거예요. 나무가 함께 들어가는 거죠. 나무는 귀의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이걸 줄여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아미타불과 관세음께 귀의합니다. 왜 관세음이 거기 꽂힐까요? 어디 보살이, 초기 불교식이면 어디 보살이 부처에 겸상을 하면 안 되죠. 근데 관세음을 조금만 들여다보시면 이분은 그 기독교의 그리스도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예수님급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관세음 신앙이 왜 불교 안에서도 계속 힘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왜 기도를 할때 관세음한테 하고 있는지, 극락 가려면 아미타 부처님이 거기 교주니까 아미타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현세에서 소원을 성취하고 내 뜻을 이루려면 관세음한테 기도한다, 이런 전통 위에 만들어졌는지. 사실은 한 분이에요. 한 분이라 밀교에서는 둘이 한 분이기 때문에 관세음한테 빌어도 극락 간다, 이런 사상이 있는 거예요. 한 분이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식으로는 천국 가려고는 저기 천국, 그 예수님을 찢어가지고 천국 갈 때는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고 기도하고, 현실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한 분을 그 쪼개서 부르는 격이라는 거죠. 원래 합쳐서 불러도 된다. 그래서 합쳐서 부르는 방식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정도 아시면, 왜냐하면 신묘장구 대달한 일을요 해석 절에서 잘못 풀게 합니다. 그래서 인도말 그대로 주문으로 외워요. 많이 해보셨죠? 절에서 오신 분들은 무슨 뜻인지 모르고 계셨지만 뜻을 알면은 기겁해요. 그래서 뜻을 알아서 기겁하신 분들이 막책 쓰고 난립니다, 지금. 불교는, 대승불교는 힌두교의 표절이었다, 막 이래요. 충격, 경악. 우린 그동안 힌두교 신에게 빌었다. 그런데 신묘장구 대달하니 빌고 가피를 엄청 받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럼 이게 힌두교인가요? 이제 그러면 힌두교한테 빌어도 가피가 엄청난 거 아닌가요? 저기 멘붕이 와요. 그래서 이게 불교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엄청난 비밀이다 해서 막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책도 쓰고 동영상 만들고. 근데 제가 설명한 방식으로 이해하면 다르죠, 느낌이. 그때 이미 통종교적인 가르침이 나와버렸던 거예요. 그걸 지금도 이해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화엄경에서 53, 정확히는 54선지식이 등장할 때 힌두교를 나타내는 외도 도인들도 등장하는 거예요. 이미 그때만 해도 이미 종교를 초월해 있었다고요. 2000년 전에. 화엄경이 나온 지 2000년이 됐는데, 그때 이미 통종교 사상이 있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또그 찢어가지고, 어떻게 그 시바신한테 내가 기도를 했다니, 충격이다. 경악이다. 그러지 마시라는 게, 화엄경 보시면, 448페이지에 이게 나옵니다. 불자여, 이 십지보살은 비유하자면, 마해수라 천왕. 마해수라가 마해슈바라를 말합니다. 시바신. 대자재천왕의 광명이 능히 중생의 심신을 기쁘게 하매 일체의 광명이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 시바신이 최고 경지에 그 빛을 뿜어내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 그 450페이지에서는요. 십지보살의 경지에 안주하면 흔히 마해수라천왕이, 즉 삼계 왕이 되어 진리에 자유자재하여 능히 중생에게 육바라밀 행을 가르쳐 준다. 법계 안에서 능히 굴복시킬 자가 없느니라. 삼계 왕이면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십지보살이 하나님이 된다는 거를 십지보살이 시바신이 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화엄경에서. 이 화엄경도 알고 보면 힌두교였습니다. 충격이죠, 경악. 어디다가 나는 기도를 한 거야? 이제 좀 혼란 느끼시라고 제가 막 혼란을 느껴야 정리가 됩니다. 멘붕이 한 번, 몇번 와야 돼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강의할 수 있게 되기까지요. 수 없는 임사체험을 했습니다. 임사체험. 멘붕이 와다가 극치에 이르면 거의 이게 다시 살아날 길이 없이 안 보일 정도로 캄캄해져요. 또 살아나와요. 그때 신락 같은 자명함을 보고 또 그걸 붙잡고 하나하나 또 캐들어가다가 또 살아나. 이 짓을요, 취미로 해야 돼요. 취미로. 거의 그냥 임사체험을 취미로. 해야 자명한 게 추려져서 나중에 그렇게 해도 안 무너지는 자명함이 점점 늘어요. 그거 갖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제가 지금 떠든 지만 한 7년, 8년째인데 학당, 홍익학당 연지가 14년 넘었고요. 이미 저희 학당 엄청난 비판에 부딪혀서 무너졌어야 돼요. 그런 자명하지 않은 거 들고 나와서 떠들었어요. 저희 지금 뭐 저희가 몇 년을 떠들었는데 7년, 8년 불교 비방하고 기독교 비방하고 멀쩡하게 살아있는 데는요, 자명함 때문에.
언제든지 좀 시비 좀 걸어주시라. 근데 한 번도 지금 뭔가 이론적으로 제대로 시비 걸어주신 적을 못 봤어요. 지금 7년, 8년, 유튜브에 뿌리지만 7년, 8년 됐는데. 안타깝죠. 뭐, 개새이야, 이런 거. 이런 악플, 의미 없는 악플 있잖아요. 난 너가 정말 싫어. 이런 느낌의 악플들. 할 말 없으니까 넌 지식으로 공부한 것 같아. 지식으로도 뭐건 일단 하시면 되죠. 저처럼 유튜브에 올리시면 돼요, 본인도. 지식으로 하는 그런 쉬운 거면 본인도 하셔서 하시면 돼요. 뭐 제가 말린 것도 아니고. 이게 지식으로 된다고 진짜 믿으신다면. 그래서 제가 그, 한번 제가 놀랄 만한, 저를 혼절시킬 만한 그런 주장들을 좀 들고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왜 제가 자신 있게 이런 소리 하냐. 제가 체험한 게 있고, 저는 경전 연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경전적 증거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 제가 함부로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화엄경에서 이미 시바신을 십지보살이라고 들먹이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각주를 했습니다. 마헤슈바라는 마하라는 위대함과 이시바라라는 주님, 자제신이 결합된 말로 삼계에서 제일 자유자재한 위대한 주님인 시바신을 말한다. 그리고 또 다른 각주에서요. 십지보살은 삼계의 왕이다. 이건 화엄경 안에 나와요. 삼계의 왕으로서 일체 중생을 모두 꿰뚫어보며 돌보는 주님. 이 뜻이 관세음이에요. 관세음을 그냥 대충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하나님이에요. 인류의 제일 꼭대기에 계신 분이 인류를 다 돌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가피를 내려주시는 분이라서 아발로키테슈바라 해서 관자재보살이라고 하니 아바가 아래로 로키타가 굽어보시는 이슈바라 주님 이런 뜻입니다. 저 하늘에서 우리를 굽어보시는 주님이시여 이렇게 빌어야 돼요. 원래 관세음이요. 원래 원 뜻으로 그러니까 예전 사람들이 어떤 느낌으로 그 기원문을 기도문을 읽고 했는지 신묘장구 대다라니도 어떤 느낌으로 읽어야 되는지 뜻을 아시면 이런 느낌. 저 우주 꼭대기에서 우리를 굽어보시는 주님. 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소원하는 바를 꼭 들어주소서. 그래서 탐진치를 버리게 해주시고 이 죽음에서 죽음을 극복해서 열반에 이르러서 일체 중생을 제가 구원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요게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핵심 내용입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다 찬사예요. 찬사인데 그 찬사 내용이 기겁할 만하게 하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모르면 기겁을 안 해요. 그래서 알아야 기겁을 하지.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일단 신묘장구 들어가기 전에 많이 이제 외치는 게 개법장 진언인데요. 법장이라는 거 요 말 재밌습니다. 요 말 설명 좀 어려운 한문 하려는 게 아니고요. 법장이 진리의 창고죠. 여러분들 무진장이란 말이죠. 무진장 많아 이런 게. 무진이 다음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무진장, 다음이 없는 창고 이런 뜻입니다. 장은 창고라고 푸시면 돼요. 법장, 진리의 창고, 진리의 곳간. 예전에 그런 스님 있잖아요. 길 가다 보면 플랜카드에 무진장 스님 그러면 뭐가 무진장일까? 그러니까 공덕이 진리가 무한한 어떤 창고를 갖추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뜻이죠. 그래서 법장이 이걸 우리말로 하면, 아니 우리말로는 아니죠. 지금 여러분이 부르신 다라니가 법장입니다. 한문으로. 다라니. 다라니는 보면 알고 보면 되게 짧은 주문들을 다라니라고 하는데 그 말이 뭘까요? 그 짧은 주문 안에 진리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있다는 뜻이. 공덕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있다는 뜻이. 일단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주기도문이 다라니예요. 그 짧은 주문 안에 기도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주의 진리가. 이리죠. 그게 다라니. 그래서 신묘장구는 신묘한 글귀, 장구라는 거 글귀입니다. 신묘한 글귀의 다라니. 신묘한 말씀에 이런 진리의 창고가 되는 그런 진언, 주문 이런 뜻입니다. 별 얘기 아니죠. 그래서 이 그 짧은 주문 안에 진리가 어마어마하게 들. 그래서 그걸 외면 어떻게 됐어요? 외일수록 내가 이 진리의 세례를 계속 받는 거죠. 곳간에서 진리가 자꾸 꺼내져서 내가 모르던 게 더 알아지고 더 알아져. 그러니까 그 성인들이 가르쳐 주신 주문이나 기도문 이런 거는 계속 외시는 게 외면 여러분 영혼이요. 점점 진리에 이렇게 공명해 가요. 그 진리의 세례를 받게. 그러니까 그런 게 다란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다란이 진짜 진리의 창고를 여는 진언이에요. 이 주문은 그 다란이를 여는 주문이에요. 그래서 그 신묘장구 대다란이 하기 전에 이제 앞에서 외는 건데 이런 느낌이라고요. 천수천한 관음보살이시여. 손이 천개 있고 눈이 천개 있고 무섭죠. 거기 무서운가요? 아무튼 위안이 오셔야지 원래. 근데 이게 시바신을 그대로 그 모티브로 한 거라서요. 관세음은. 그러니까 관세음이, 그럼 관세음이 불교가 베꼈냐? 그게 아니라 불교 입장에서 대승불교 공부하는 분들이 보니까 열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량한 수명과 무량한 지혜의 빛을 가지고 극락의 주인이 돼서 저새 구경천, 북극성의 그 제일 꼭대기라고 하는 게새 구경천입니다. 영적인 북극성이에요. 그 영적인 북극성에서 거기 극락이 있는데 거기가 진짜 극락이죠. 그러니까 중생을 위해 세운 극락 말고요. 진짜 부처들이 있는 극락은요. 진짜 부처들이 있는 정토는 새 구경천입니다. 거기에 부처들이 우글거려요. 이게 티벳 불교에서는 요걸 알아요. 그래서 새 구경천을 옥민이라고 하는데 티벳에서 볼때 모든 불보살들은 거기서 와요. 거기서 이제 인력업체처럼 대기하고 있다가 우주에서 부르면 야 이번에 너가 좀 가야겠다 그러면 그 지역에 인연 있는 양반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구에서 공부하셨죠? 저기 무슨 새 구경천 가서 막 부처로서 나중에 사시더라도 지구에 뭔일 생기면 여러분이 이렇게 출장 와야 된다고요. 그 인연이 여기 있으니까. 그게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지구에 오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개념이 똑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똑같이 있고, 그런 똑같이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니까. 2000년 전에 이미 사실은 대승불교를 여신 분들은. 그래서 불교에 개신 불교를 내버린 거예요. 통종교 보전의 불교를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힌두교나 기독교까지 다 회통되게 돼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 극락에서 무량한 지혜와 무량한 빛을 가지고 온 우주로 관세음보살로 자신의 몸을 놔두면서 중생을 인도해주는 그런 이제 부처님, 그런 보살이 중요해진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열반에 드는 법만 가르쳐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중생을 끝까지 책임지고 경영을 해줘야 돼요. 경영자로서의 이제 불보살이 나타난 거고 불보살이 둘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는 보살과 불은 절대 겸상하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깨달음을 얻기 전 얻은 뒤거든요. 여기는요. 아니에요. 그 중생성을 갖고 활동할 때는 보살이라고 하는 거고 그 보살 안에 드러나 있는 진리를 그 불성의 진리를 강조할 때는 부처라고 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내면에 불성이 얼마나 드러났는가 가지고 여러분을 부처, 한 측면에서는 부처라고 보는 거고, 한 측면에서는 중생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보살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승불교에 오면은 불보살은 그냥 이 본체와 작용같이 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하나기 때문에 지금 관세음한테만 이렇게 비는 거고, 그래서 시바신, 당시 힌두교인들, 인도인들이 알기에 하나님은 시바신이란 말이에요. 시바신은 11면 관음 있듯이 시바신은 얼굴을 여러 개 해서 조각을 올래 합니다. 팔도 막 여러 개 하고. 그걸 또 발전시킨 게 천수 관음. 뭐 11면 관음. 얼굴이 11개 붙어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무서워요. 얼굴 11개가 막 이렇게 사방을 돌아보고 있어요. 그만큼 이런 권능자, 절대적인 이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천수천왕. 예전에 그 일본 어떤 SNS 이런 거 보시면 야 불교 중에 누가 싸움 제일 잘해? 최고야. 천수관음이 제일 짱 아닐까? 일단 손이 천 개가 있잖아요. 막뭐잘 모르는 분들끼리 막 얘기하는 거본 적인데 막강해 보이죠. 일단 천수천안. 뭐이 손이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방편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눈은 지혜고 손은 수단이란 말이에요. 자유자재죠. 무슨 일 터져도 다 처리해 줄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아마 관세음보살한테는 비트코인을 물어봐도 천수천안이라는 건 그런 것까지 다 알고 다 하셔 이런 뜻이에요. 걸림없는 그 천수천안 관음보살이시여 광대하고 원만하며 걸림없는 대비심의 다란이를 청하옵니다. 이제 다란이를 내 이제 외려고 합니다. 이걸 다라비를 외려고 하니 응해 주세요. 감응해 주세요. 자비하신 관세음께 절하옵니다. 크신 원력,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는 그 위대한 원력과 그 원만한 상호, 이미 부처거든요.
육바라밀이 이미 원만한 그 모습 갖추시고 천 가지 손으로 중생들을 거두어 주시고 다 보살펴 주시고 천 개의 눈으로 빛을 비춰 주시며 두루 살피십니다. 진실하온 말씀 중에 다란이를 펴고 말씀하시면 그게 다 진리의 창고요. 함이 없는 중에 자비심을 내시어 온갖 서원 지체 없이 이뤄주시고 빌기만 하면 관세음한테 그 권능으로 이루어주시고 모든 죄업을 없애주시니 주시네 찬양을 하는 거죠. 모든 성현들이 관세음을 호의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관세음 막 이렇게 여러분의 그 어설픈 상식으로 이걸 글을 이해하시면 오히려 엉망이 된다고. 하나님이라고 알고 이해하셔야 돼요. 백천산매 한순간에 이루어지니 이 다란이 진이 몸은 이 다란이만 내가 계속 외면 내가 그대로 진리의 깃발이 되고 이 다란이 진인 마음은 그대로 신통의 창고가 나온다. 이 다란이만 외면 온갖 신통이 우리 영혼에서 계속 샘솟게 된다. 모든 번뇌 씻어내고 고해를 건너 보리도에 깨달음의 방편문을 얻게 되오며 1지, 2지, 3지 이렇게 올라가는 걸 진리의 방편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다란이를 웰 것이니 여기에 귀하오니 온갖 소원이 제가 원하는 바 따라 잘 이루어지기지이다 하고 이렇게 주문을 외기 전에 다란이 본격적으로 외기 전에 먼저 관세음보살께 이렇게 찬양하면서 기도합니다. 이거 주기도문이라고 보셔도 똑같아요. 관세음을 그 하느님으로 바꾸면 다 똑같아요. 예수님으로 바꾸셔도 왜냐하면 관세음은 벌써 이제 하나님의 모습, 성부, 성자, 이런 성령의 모습들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성부, 성령을 안에 품고 있는 그리스도, 성자처럼 비로자나부를 품고 있는 화신불이거든요. 관세음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 동시에 진리 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식으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아무튼 그러니까 성자죠, 성자. 그 안에 진리를 품고 있는 성자. 그래서 자 한번 제가 간단하게만 읽어드릴게요. 짧아요. 신묘장구 대다라니 여러분이 이거 보통 풀이 하지 않고 웹니다.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막 이런 식으로 저는 이게 안에서 전혀 혀가 막 힘들어요. 낯설어 하는데 여기 보시면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나막 알약 바로기제 세바라 이게 아발로키 테슈바라를 알약 바로기제 세바라 이렇게 했어요. 예전에 이런 식으로 음을 정리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성스러운 관자제시여 그럼 이게 벌써 시바신한테 바치는 명호입니다. 위대한 자유자재하신 하나님이시여 머리를 조아립니다. 보살 마하살님께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러니까 보살 마하살은 보살 중에 마하살은요 1지부터 10지 체계 안에 들어온 보살을 마하살이라고 합니다. 그냥 다 보살인데 10지 이 화엄경의 레벨 안에 들어오신 분들은 마하살이라고 불러져요. 1지부터 10지까지 마하살. 이제 그래서 또 아주 10지 보살급한테만 부르는 경우도 있고요. 그 문맥 따라 봐야 돼요. 그 보살 마하살 그러면 보살 중에 위대한 보살이시요. 그러니까 일반 보살 아닙니다 하는 소리예요. 대자 대비하신 분께 머리를 이렇게 숙입니다. 모든 역경 속에서도 의지가 되시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당신께 머리를 조아립니다. 성스러운 관자제시여 성스러운 푸른 목이시여 요게 시바신이에요. 푸른 목이 청경관음이라고 있죠. 그게 시바신을 모티브로 한 겁니다. 시바신이 예전에 악마랑 싸울 때 독을 풀어버렸어요. 악마가 그 독을 인류를 해칠까봐 본인이 먹어버렸어요. 싹 마셔가지고 본인이 딱 목에 머물게 해가지고 목이 파랗습니다. 그래서 그 보살도죠. 이 성, 그걸 청경이라고 한다. 푸를청 목경에서 청경 관음, 목이 파란 관음이 있어요. 시바신에서 온 겁니다. 푸른 목이시여. 이제 제가 다란이를 외웁니다. 이 다란이는 모든 소망을 성취시켜주고 행복을 주고 무적이며 일체 존재를 청정하게 만듭니다. 본격적 주문을 외웁니다. 이런 초월적인 빛이시여 임하소서. 이게 주기도문의 아버지 하늘나라가 임하오니 하듯이 지금 이거는 근데 거기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부르게 하는데 요거는 지금 이제 관세음한테 우리가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예수님한테 비는 격입니다. 요게 좀 맛이 다릅니다.
통하면서도 좀 다르죠. 그래서 자, 관세음한테 하나님한테 비는 거예요. 빛이시여 임하소서. 위대한 보살이시여 잘 헤아려 주소서. 그리고 소원을 꼭 이루어 주소서. 허공에 하늘에서 논이는 분이시여 꼭 도와주소서. 자제한 제왕이시여 이러면 이제 시바신입니다. 꼭 이루어 주소서. 탐욕의 독을 사라지게 하소서. 분노의 독을 사라지게 하소서. 아시겠죠? 탐진치입니다. 어리석음의 독을 사라지게 하소서. 가져가소서. 더러움을 가져가소서. 모든 악에서 구원하소서. 이런 느낌이에요.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배꼽에서 연꽃이 피시는 분이시요. 이 부분은 비슈누 신을 말합니다. 인도 신화가요. 비슈누 신이요. 우주적인 그 뱀 위에서 잠을 자다가 배꼽에서 연꽃이 착 핍니다. 연꽃이 피면서 사실은 브라마가 우주를 창조해요. 연꽃이 피는 게 우주가 창조된 거예요. 비슈누 신은 자면서 꿈에서 우주를 창조한 거예요. 근데 창조주는 브라마가 해요. 근데 유지는 비슈누 신이 유지를 시켜줘요. 그래서 또 이 우주가 꿈 세계지만 이 안에 있는 우주가 위기에 처하면 본인이 직접 화신을 놔둬가지고 멧돼지로도 오고 사자 인간으로도 오고 다양하게 와서 악을 물리치고 또 사라집니다. 그동안 이제 그 수많은 화신으로 와요. 그래서 배꼽에서 연꽃이 피시는 분이시요. 이제 이런 게 다 벌써 힌두교 신에 대한 찬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교에서는요, 해석을 안 하고 읊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해석을 하면은 사실은 좀 난감해져요. 정체성이 좀 흔들려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가피는 오거든요. 신기하죠. 왜인데? 나는 불교인데 힌두교 신에 대한 찬양 구절을 너무 많이 섞은 주문을 내가 외고 있다. 그래도 또 가피 논다 이런 거. 다 하나니까 그래요. 내 온 마음을 바치겠습니다. 큰 기쁨을 얻게 해주소서. 행복을 주소서. 요가를 성취하신 분이시여. 이거 시바신입니다. 요가의 제일 어른이에요. 요가의 제일 스승. 요가 성존이라 그래. 요가 성존. 시바신. 에서 온 표현입니다. 지금 관세음을 요가 성전이시여 그러는 거예요. 요가에서 자유를 얻으신 분이시여. 또 나와요. 목이 푸른 분이시여. 멧돼지의 얼굴을 하신 분이시여. 비슈누 신이요. 악마를 물리칠 때 멧돼지 머리를 하고 와가지고 악마를 물리친 적이 있어요. 멧돼지 얼굴이시여. 그 다음에 사자 얼굴이시여. 또 그 동생 악마가 또 복수한다고, 형 복수한다고 덤볐을 때 사자 얼굴을 하고 와가지고 물리쳐요. 그래서 인도에 가보면요, 사자 얼굴을 하고 팔이 여러 개 달린 신 모습이, 그림이 있어요. 비슈누 신입니다. 손에 연꽃을 든 분이시요. 비슈누 신이. 원반, 차크라를 들고 있는 비슈누 신이 손이 여러 개, 하나는 연꽃, 하나는 뭐 차크라, 하나는 곤봉, 그 힘을 상징하는 무기를 들고 있는 모습이 있거든요. 손이 한 막 네 개쯤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또 나옵니다. 원반을 드신 분이시여, 큰 방망이, 곤봉을 드신 분이시여. 여기까지 또 비슈누가 나오다가 다시 왼쪽 어깨에 흑사슴 털가죽을 걸치신 분이시여, 시바신이에요. 호랑이 가죽을 두르신 분이시여, 시바신이에요. 자, 이렇게 삼복께 머리를 조아립니다. 성스러운 관자재께 머리를 조아립니다. 소원을 모두 이루어주셔서 사바하 하고 끝냅니다. 이게 신묘장구 대다라니 내용이에요. 탐지차 보세요. 간단합니다. 주님, 관세음보살, 이 관세음보살이란 말이 너무, 보살이란 말은 그냥 이 도인을 말하는 거니까 관세음은 하나님 같은 도인을 말하는, 이 하나님 같은 주님이시여, 주님이시여, 주님이신 보살이시여. 제가 지금 이렇게 빕니다. 그 빛으로 저한테 임하셔서, 그 권능으로 저한테 임하셔서 저의 탐진치를 없애주시고 제가 뜻한 바 소원을 이루어주소서. 그럼 나머지는 다 찬양이에요. 관세음보살에 대한 찬양. 위대하신 분이란 찬양이 다 힌두교적인 표현들이에요. 목이 푸르니요, 멧돼지 얼굴을 하니요, 사자 얼굴을 하니요, 곤봉을 들고 있느니요. 이런 경우는 거의, 그래서 비슈누신, 시바신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따져보면 비슈누신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또 문구를 분석하면 비슈누 신이 더 많이 나와요, 사실. 근데 시바 신도 못지않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지금 막 서점에도 책 있어요, 여러분. 충격. 막 대승불교는 힌두교의 표절이었다. 근데 그런 저차원적인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좀 종교를 좀 다루지 말아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막 그렇게 자료 팩트만 얘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연구하라고. 자, 여러분 연구를 해보세요. 이 뭔 난리일까요? 관세음은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을, 자, 기독교에서 하느님을 제시했죠. 힌두교에서 이미 하느님을 제시하고 있었죠. 인격적인 하느님. 기독교에서. 이건 원래 불교 초기 불교 때부터 이런 어떤 꼭 이렇게 이 삼신이 정립되진 않았더라도 힌두교의 사상 이미 브라마 다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체계적으로 정리는 안 됐더라도 부처님 당시에 이미 브라마 사상 다 있었다고요. 그런데 내 별일 없다가 왜 대승불교 때 갑자기 하나님이 필요해졌을까요? 이미 그때는요. 그러니까 기독교까지 영향을 봐야 돼요. 인도 내에서만 보면 안 되고 그때가 이미 신약 성경이 나왔을 때입니다. 신약 성경이 이미 쓰여졌어요. 대승경전들보다 먼저 쓰여졌어요. 요게 벌써 이제 또 충격을 줍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대승불교 안에서 천국의 필요성을 느껴요. 아니, 그러네. 어차피 보살이 세세생생 중생을 구제하고 다니는 대승사상이 맞다면 어디 센터가 있어야죠. 그 센터를 정해야 되고 그 센터에 이 불보살들이 계시고 중생을 또 천국으로 이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불국토로 이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열반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불국토, 천국으로 이끌어야 된다는, 정토로 이끌어야 된다는 사상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법화경이니 유마경이니 다 그 내용이 불국토, 정토, 영생, 즉 무량수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게 기독교랑 주제가 통해버린다고요, 이미. 그러니까 기독교가 등장하면서 대승불교의 보살들한테 나름 자극을 준 거예요. 니네 천국 어떻게 해결해?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위대한 보살이 와가지고 구제해주면서 우리 다 천국 데려간대. 너의 보살들은 비전이 정확히 뭐야? 세세생생 그전에는 좀 애매했던 거예요. 뭐냐면 왜 애매했냐면요. 초기 불교 때 부처님이 열반에 데리고 가겠다고 하는 바람에 지금 이 심지어 이 다라니에서도 열반에 이끌어달라는 말이 나와요. 천수경 앞뒤로. 그럼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열반으로 가야 되는지 정토로 가야 되는지. 이게 그 당시에 헷갈렸는데 기독교의 저는 자극으로 천국관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압박을 받는 겁니다. 이쪽에서. 우리도 불보살들이 사는 그 정토 개념이 있어 하고 강력하게 주장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우리도 천국 가. 우리 무량한 수명 얻어서 가. 거기서 또 영원히 중생들 돋닦고 중생을 성숙시키며 중생을 구할 그런 답을 거기서 또 낼 거야.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현상계를 구제해야 할 방안들이 정립됩니다. 그러면서 현상계를 누가 책임지고 있는 거야? 천국의 주인은 누구야?처럼 극락의 주인은 누구야? 아미타불이야. 관세음을 통해서 또 온 우주를 구제하고 다니셔. 이런 내용들이 갖춰진 거예요. 좀 이해되지 않으세요? 광복절 날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주의 광복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주가 빛을 잃고 어둠 속에서 우주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도 모르고 살아오셨잖아요. 관세음 하나를 추적에 들어가 보면 놀라운 내용이 나오는 불교인들도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성부에 해당되는 분을 비로자나 불러, 성자에 해당되는 분을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로 받아들인 거예요. 정립한 겁니다. 받아들였다는 게 뭐 그대로 흡수했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상응하게 그런 입장들을 수용해가지고 여기에 상응하게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경전을 써서 제시한 거죠. 불교는 이렇게 본다. 근데 그때 이미 회통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종교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한테 귀의하다가 어느 날부터 관세음 보살 하고 싶다 하실 때 너무 심적 부담 갖지 마시고 그분이 그분이니까 누가 제 이름 바꿔 부르면서 기도한다고 해서 제가 뭐 화내진 않겠죠. 그럼 그 이름도 내 이름이고 이름도 내 이름이고 다 똑같이 비는 곳이 똑같아요. 화엄경에 의하면 십지보살이에요. 삼계의 왕이신 십지보살. 우리 민족은 뭐라고 할게요? 아미타불에 해당되는 분을 환인, 관세음에 해당되는 환웅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환인, 환웅이 한 점을 상징합니다. 환인은 씨알인자거든요. 환웅은요. 수컷새 웅자인데 새가 날개를 어마어마하게 펴서 웅장한 모습을 상징합니다. 온 우주에 엄청난 위력을 행사하는 걸 환웅 그래요. 실제 이 지구에 와서 홍익인간, 널리 남을 사랑하라는 가르침이죠. 홍익인간 가르친 양반은 환웅이 되는 거예요.
환인의 여러 분신 중에 하나인 환웅이 와서 가르쳤다. 이게 아미타불의 여러 분신, 응신 중에 한 분인 관음보살이 지금 우리 지구에, 우리 삶에 어떤 모습으로 와서 우리를 구해줬다. 다 같은 스토리. 이게 중국 도교로 가면요. 아미타불에 해당되는 분이 옥청진왕. 이게 또 이 불경이 도교에 영향을 줘요. 도교도 꼭 이렇게 체계화되지 않았었는데 아미타경이 치고 나오니까 옥청진왕, 옥황상제에 해당되는 분이 하늘나라 북극성에 계시다가 세상의 모습을 낮출 때는 관세음으로 낮출 때는 관세음 같은 모습으로 낮추는데 구천, 응원, 내성보와 천전으로 낮춰요. 이름이 좀 깁니다. 요 내용이 옥추보경이라는 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저기 옥경에 계실 때, 옥황상제가 계신 그 하늘나라에 계실 때는 옥청진왕이라고 하고 악마를 때려잡으려고 온 우주에 낮출 때는 구천, 응원, 내성보와 천전이라고 그래요. 내성이 벼락이거든요. 벼락을 쳐서 악마들을 잡아요. 이해되시죠? 여호와면 예수 그리스도고 이렇게 다 짝짝이 됩니다. 북유럽 신화 가면 오딘이 있으면 토르가 있어요. 토르 또 망치 들고 다니면서 벼락 치고 다닙니다. 인간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거기서 거기에요. 왜 그럴까요? 어떤 영적인 진실이 있겠죠, 거기에. 파고들어가요. 허심탄회하게. 어느 종교에 치우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름에 휩쓸리지 마시라. 이런 존재가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런 존재가 있다는 확신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화엄경을 써보니까, 제가 그러면 지금 한 일지나 이지 공부를 했다.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일지, 이지 공부를 했다. 그러면 십지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십지를 가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분야 최고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말랩. 그럼 말랩한테 기도를 해야 돼요. 아이템이라서 하나 떨어질지 압니까? 말랩. 말랩이시여. 지금 거의 이겁니다. 관세음 말랩이시여. 원만 상호시. 이게 말랩이란 뜻이에요. 나는 이제 육바라밀 요만큼 갖췄는데 모양을 아이템 육바라밀 막 보시 요만큼 지게 요만큼 황금 감옥 입고 돌아다니는 양반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원만 상호예요. 그게. 그래서 절에 가면 왜 부처님을 황금으로 해놨느냐. 실제 부처님이 그렇게 생기신 게 아니잖아요. 그건 화신이고 석가모니의 보신 원만한 부처님의 보신을 해놓은 거예요. 광명한 그 육바라밀의 몸을 그려놓은 거예요. 공덕의 몸. 그게 이제 우리가 아이템 모아서 만들어야 될 몸이거든요. 그 몸이 천국에 사는 거예요. 정토에 살고. 우리는 지금 사바세계 살죠. 우리 몸은. 근데 우리 영혼은 정토에 살아야 돼요. 천국에 살고. 그러려면 우리 영혼을 육바라밀로 계속해서 꾸며야 돼요. 장엄하게 장식을 해놔야 돼요. 그게 이제 화엄입니다. 그게 온 우주를 꾸미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꾸미는 게. 예수님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게 땅에서도 하늘에 하느님이 진리가 구현되라 돼야 된다 요 말인데 그 땅이 뭡니까? 목사님들도 얘기하세요. 마음 땅이라 그래요.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 뜻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마음을 하나님 뜻으로 장식하는 거 그게 화엄인 거예요. 보살들은 다 원이 하나입니다. 중생 구제 자기 자리 이타죠. 자기부터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중생도 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천국 가게 정토 가게 도와주는 거. 그게 진정한 열반이죠. 사라져서 열반이 아니라 진리 안에 산 열반이 더 중요하다. 현상계를 떠나지 않으면서도 진리 안에 사는 열반. 이렇게 좀 종교를 초월해서 좀 이해를 해보시면 재밌지 않으세요? 헷갈리지 마시고 아무데나 비세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비느냐? 저는 북극성 하느님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렙한테 기도할 때는 그냥 아버지 그럴 때 이제 보통 참나한테 하는 거고요. 아버지 할 때는 우리 참나 자리 내 영혼의 뿌리인 참나 자리에다 기도하고 인간 중에 말렙인 내가 돗닦아 가는 길에 제일 위에 계신 분 모든 가르침이 그분을 통해서 이 우주에 흘러 들어온다고 여겨지는 그분을 북극성 하느님 우리 예전 환인 환웅이 북극성 하느님을 말하거든요. 우리 민족에서 고인돌에도 북극성 새겨가지고 북극성 가라고 그 고인돌 그 무덤 돌로 덮을 때도요 북극성 북두칠성 새겨줬습니다. 우리 본향은 거기라고. 왜냐하면 우리 제일 어른이 거기 계시니까 거기 태어나라고. 이게 정토 신앙이죠 나름에. 그 세계 가라고 해준 거예요. 그게 불교적인 모습으로 등장한 게 저기 이런 정토 사상이고 기독교적으로는 천국 사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적 성숙을 이뤄야 된다. 우리가 살아서. 그리고 그 영적 성숙의 극치에 이른 인류, 그분들한테 우리가 끝없이 가피를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 그분들 덕을 받아야 우리도, 그러니까 같은 중생으로서 도를 이루신 분들께 끝없이 도움을 요청하면서 중생성을 떠난 초월적인 그 하느님 참나자리에다도 또 우리는 계속 또 그 뿌리를 받고 살아야 되지만 이 길을 먼저 가신 그 선배, 이 스승이신 분들한테 또 끝없이 가피를 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내가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 또 딱 화두에서 참나 찾고 나면 그런 분이 있대요. 저는 그런 마음이 안 들겠는데 딱 이제 스승을 만났는데 어우 절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왜 이제 나도 부처 저 사람도 지금 나도 부처인데 부처들끼리 이제 겸상을 이제 해야 되지 않나 이제 이런 식의 이분 덕에 깨달은 건 생각도 안 하고 헛소리 막 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데 누구 덕에 우리가 깨달아질 생각하시면요 그 근원을 뚫고 가면 인류 중에 제일 선봉해서 진리를 캐고 계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의 그 가르침이 우리한테 흘러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 다양한 보살들을 통해.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나의 뭐 직접 나를 가르쳐 주신 스승도 중요하지만 아무튼 인류 중에 제일 도를 닦으신 분. 그래서 화엄경에서 그런 분을 십지보살이다, 삼계의 왕이다, 색구경천의 주인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에 대해서 그 우리가 존중해야 되고 그 존중하는 그에 제가 관세음 들고 나오냐 불교 안에서 그 북극성 하느님에 해당되는 인간 중에 제일 위대한 인간에 대해 말레베 인간에 대해 신앙하는 모습이 지금 신묘장구 대다라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관세음 신앙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관세음 보살한테 모든 걸 빌고 있는 그 모습이나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걸 빌고 있는 모습이나 나무 아미타불 내면서 모든 걸 빌고 있는 그 모습이 사실은 다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글자도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나무, 아미타불. 택해서 하시라고요. 아무거나. 그 위에서 짜증 안 내시니까 걱정 말고. 아무튼 말레빗이요. 육바라밀 말레빗이요. 제일 깔끔한 게 그거죠. 육바라밀 말레빗이요. 그럼 나도 동의하겠다. 내가 신앙은 없지만 이게 신앙의 문제도 아니잖아요. 육바라밀 중에 말렙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게임에도 있는데 왜 없어요. 그분한테 기도하시라고요. 그래야 여러분 그 왜냐 우리 인류는 원래 한 생명체예요. 하나예요. 너와 나가 둘인 것 같죠. 에고의 세계에선 둘인데 근원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의 근원이 어떤 중생한테 크게 발현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또 다른 나를 통해 드러나 이 육바라밀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불성이 또 다른 나를 통해 드러나 있는 존재. 그분이 관세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과 나는 이미 본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을 하시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빌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한 근원, 한 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래 한 생명이기 때문에 뿌리가 한 생명이니까 저를 통해 만약에 육바라밀이 만개를 했다. 그게 여러분하고 무관한 일 같죠? 무관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저랑 접속이 되면 여러분 또한 그런 가능성을 많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라. 멍에라는 거는 소가 이렇게 그 수레랑 소를 연결하는 게 멍에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는 건요. 나랑 접속하라 이겁니다. 나랑 연결하라. 정신적으로 연결하자. 그러면 내 짐은 전혀 안 무겁다. 내 짐은 안 무겁다. 쓸데없는 수고롭게 짐 들고 본인이 혼자 짐 들고 다니지 말고 중생 중에 깨달은 중생들하고 제발 연합해가지고 문제 좀 쉽게 해결하자. 이제 참나 안에서 양심만 실천하자. 이게 예수님의 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짐을 메라. 너도 내 짐 메라. 내 짐 가볍다 의외로. 어떻게 보면 어렵죠. 어려운데 가볍다. 내가 도와주겠다. 나랑 접속해라. 이게 똑같은 거예요. 관세음이 나랑 접속해라. 내가 소원 들어줄게. 제발 나랑 접속해라. 내가 탐진치도 없애줄게. 도와줄게. 모든 보살들이 하나님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름만 다른 하나님들이죠. 실체가 둘이겠습니까? 그래서 중생들이 도움도 요청하지 않고 혼자 해볼게요. 혼자도 잘 못하고 이게 안타까우니까 제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혼 안에 참나에도 몰입해야 되지만 인류 중에 제일 꼭대기에 있는 인류들하고 항상 연합해야 됩니다. 이게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하라 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 핵심이에요. 그리스도랑 연합하지 않고 생으로 혼자 나 혼자 한번 육바라밀을 캐볼게요. 얼마나 어려운 길을 가느냐. 내 멍에만 메면 쉬워지는데. 그게 이제 예전 그 위대한 성인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오늘 더운데 관세음보살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 관세음보살 이 정도 아시면요. 여러분 뭐 더 아실 필요 없어요. 이 정도 아시고 영적인 공부하실 때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